자, 이어서 다시 스토리 진행으로 갑시다. 이게 필드 몹이 레벨에 맞춰서 나오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좋네요. 이게 필드 몹이 레벨에 맞춰서 나오네요. 지금 레벨에 맞춰서 필드 몹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적 보스급 애들 이제 레벨 같은 걸 보고 조정하면 좋고, 레벨이랑 모르겠네. 매칭이구나. 이런 것도 괜찮네. 매칭으로 나오니까. 그럼 이쪽에 그 길막 하는 데 있었는데 얘를 까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에 길막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던전 넘어서 오면 재료 확률을 높이는 특히 조각을. 이건 어디서 싸우든 그냥 필요할 때 노가다 하면 되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길 가다 만나면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아니면 싸우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안 되죠? 내 기운이 좀 많은데? 빨리 못내 원래. 전투 끝나면 방향이 헷갈려서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마법 꽂으니까 그 얼마나 나와요? 엠피 뛰기 시작하면 딜 탑 뽑네요. 아끼기 시작하면 딜 얘기하고. 나이스. 여기를 몬스터 하나 길 막하고 있었는데. 아, 이 다음에 길 막하고 있었나?
これね. 먹어야 돼. 저런 거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어차피 보스, 그러니까 스토리 진행할 때 보스 몹하고 레벨만 맞추면 되니까. 어, 바로 진행이네. 너무 이제 또 메인만 스토리 진행만 하다가는 또 어 레벨 안 맞아가지고 와 조졌는데 막 터질 수 있는 거고 적당히 보면서. 그래요. 준비して. 私も お渡しします。 무기는 얘네들 뭐 그러니까 따로 그런 장비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요. 준비して. 이기면. 야, 야. 자, 거리게. 이게. 이거 맞잖아 이제. 이쪽에 아이템이 있지 않나 보통? 그렇지 아이템 있지 있어야지. 근데 보물상자에서 주는 템이 어? 디톡스 버틀 더 못 든다고? 아니 아이템이 몇 개 있길래 더 못 들어. 7개밖에 못 들고 있는 건가? 길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도 어 찾아갈 만하네요. 43레벨? 아, 얘는 애 잡는 게 아닌가 보다. 패싱 하는가 보다. 어, 필드 43레벨. 깜짝 놀라. 43레벨은 아스피드 몹스 나중에 잡는 건가 봐요. 어, 지금 잡는 게 아닌가 봐요. 괜히 까댔다가는 힘들 수 있어요. 무닥불도 있으니까 무닥불 갖다가 하면 되겠네. 마총병 3명에 총 5명이네.
현재는 이제 빠야 되나? 잠깐만 왜 마지막 있지? 잠깐만 전멸! 전멸하고 이거 세이브 포인트 어떻게 된거지? 재도전 되나? 와 세다 아 이거 되구나. 우와 왜 이랬어 얘네들? 잠깐만 이러면 세이브 포인트 왜 이랬지? 갑자기 여기서부터 옵션 자 일단 슝 일단 슝으로 합시다. 와 와 조심해야 되겠다. 센데? 그냥 쉬움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굳이 난이도 빡세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해서 굳이 이런 게임을 어렵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난이도 쉬움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플레이 타임을 늘리면서까지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포스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차피 이거 얘 세모기는 안 쓰거든요? 부채는 나쁜 자는 것 같은데 가이아 이선 오 이거 리터 합시다. 이거 있어야 돼. 어 마력 채우는 거 됐어.
와, 일단 저장을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요. 저장을 하고 경험치는 똑같이 주는 건가? 난이도 해가지고 뭐 더 이득이 되는 게 있으면 난이도를 올려서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가슴이 갑자기 왜 괴로워? 베아트리스? 얘도 뭐 용주기사인가? 뭔가? 농락하는데? 보스 베아트리스 26레벨 힐 줘야 되는데? 와와 죽었다. 어우 죽었다. 아 진짜 이따 뭐 조용히 했어. 아 이거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레벨업하고 레벨업 말고 다시 한번 해보고 제대로 해보고 제대로 안 되면 노가다 해야 되겠네. 제대로 해서 안 되면 어차피 세이브 포인트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이 좀 밀리거든요. 안 보여 우리도. 안 보여. 오우씨. 아니, 물약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는데? 15까지로 했네. 와. 어, 지금 물약 겁나 뻑뻑한데. 와, 물약이 없다. 물약을 진짜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물려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지금 뒤에 급딜 브레이크. 와, 하늘색 타락한 할컷. 뭐야, 친구야? 와, 두명 됐어, 또 하지? 아, 죽었다. 아, 골고루 패야 되나보다. 한 명만 패는 게 아니고. 아, 만 없어서 이거. 죽는데? 아, 이거 만 없어서. 못할 수 없는데?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못 이겨야 돼. 아, 침묵당했어. 망했다. 아, 진짜 이상하다. 힐러 없어, 힐러 없다. 아, 그냥 이거 레벨 더 올리지 않겠다. 이거는 포기하고, 어차피 바로 세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쟤도 좀 못 이겨요, 이거. 레벨을 거의 한 30까지, 26까지 올려야 잡겠네요.
랩 차이가 크다. 아, 근데 이 게임 진짜 빡빡하네. 난이도가 확실히 그렇네요. 그러면 보스는 나중에 잡고 인천에서 계속 레벨을 올려야 되겠네요. 레벨이 깡패예요. 이거 레벨 무조건 올려야 돼. 레벨 25, 26레벨까지 올려야 이게 뭐 어떻게 좀 되겠네요. 어차피 경험치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빡셀 줄 몰랐다. 아까 쭉 아이템 있었는데? 박스 있었는데? 어차피 이거 레벨 올려야 되는 거면, 지금 당장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레벨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세요, 얘네들. 경험치 버는 거니까 얘네들 잡을 수 있나? 150다. 제국병 잡는 거보다 얘네 잡는 게더 낫겠는데? 얘네 피통이 적어서 빨리 죽어. 레벨 올릴 때 경험치 얼마큼 필요한 거지? 경험치가 400, 한 3, 4번 많이 잡아야 되네. 44레벨 용 이런 거 잡기 힘들어. 용 이런 거 잡지 마요. 구블린이 찾기 편한데? 구블린이 찾기 편해. 여기 다 잡자, 그냥. 찾기 편한 게 피가 썩어요, 피통이. 금방 죽어. 잡아야 돼. 무슨 말이? 빨리 잡아야 돼.
레벨이 한 25, 5 정도 돼야 스토리 진행이 될 것 같아. 벌써 노가다 좀 늘었어 이게. 그나마 사냥 이 필드 몹이 현재 레벨에 맞춰서 나와서 이거 할만하다고 해야 되나? 용 이런 거 겁나 세 보이는데?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용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44레벨이니까 아마 지금 안 되겠죠. 여기가 사양성 같다. 다른 건 이만큼 빨리 안 죽어. 검병, 제국 검병 이런 거 막 인간이랑 오래 걸릴 텐데 얘는 빨리빨리 죽는 거지. 잡으면 계속해서 원치가 128 20레벨 레벨은 빨리빨리 오르니까. 아 이거 안 가지네요. 역시 스토리 진행이 안 됐으니까 넘어가지진 않구나. 한 파티 잡는데 128 정도 경험치 한 100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쟤네들 검병 잡으면 얼마 주는지 확인하고 저장을 하고. 어차피 이 근처에서 사냥을 하긴 해야 돼요. 어 저장 안 했다. 아 난이도가 이게 쉬움으로 바꿨는데 왜 이래 세지? 아니 쉬운데 씨 짜증나. 당장 저기 깨기는 힘들고요. 확실히 돌리는 건 오래 걸려요. 근데 생활이 몇 분 걸리는지 봐야 돼. 몇 분 걸리는지 봐야지. 경험치 얼마 주는지. 301. 아, 더 많이 주네, 경험치. 얘네 잡는 게 더 이득인가 보다. 아, 슈트 아직 살아있었어요? 얘네 잡는 경험치 많이 주네. 경험치가 더 많이 주네요. 300씩 주네. 그러면 얘네들 잡아야 되겠다. 계속. 바로 터트리고 밴드 터트려가지고 빨리 잡아줘. 너 죽었어 왜?
어머 이거 아 왜 이게 왜 전멸이야 이게? 아 얘네들 왜 이래 세지? 얘만 세 얘네들만 필드에 함정 카드야. 맞춤형 먼저 꺾어야 돼. 200씩 먹고 400, 아, 200씩 먹구나, 경험치가. 경험치 얼마, 경험치 정말 짠, 차라리 얘, 얘네들 잡는 것보다 고을 하는 게 경험치 많은 것 같은데. 잡으려면 25레벨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흰점들 검정들 아유 깔려네 언제 다 깔려네 무시하고 넘어가 볼게요. 35레벨 안 된다. 여기는 지금 오는 데가 아니다. 차라리 여기서 계속 사냥이 낫겠네요. 얼른 가지 말고. 되게 약하다 애들이 나사요? 미친 누구냐 애들?
와, 왜 이렇게 빡빡하지, 애들이? 상대하기가. 네. 뭐가 더 해야 되지? 노가드 해야 되겠네. 밸런스가 난이도가 약간 그냥 세요. 쉬움으로 바꿨는데도 세요. 레벨이 지금 레벨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레벨이 20레벨인데 레벨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 아니, 고블린 잡으면서 레벨업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겠다. 여기 고블린이 여기 얘네들 잡으면서 레벨업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얼마 주지 근데? 50인데 빨리 잡잖아. 클리어가 얼마? 50 80 확실히 경험치 양은 적은데 금방 잡으니까. 왜? 파크레 왜? 아, 파크레 재밌다면서요. 아니, 재밌어 이거. 어, 난이도 꽤 있다 근데 이거. 이거 재밌어요. 어, 왜 리스크 배틀로 들어가 이게? 아, 캐릭터에 빡쳐서. 아, 근데 이거 난이도. 이거 이제 밸런싱 희망이야, 이거. 레벨 안 올라와. 이거 내가 봤는데, 몹에, 그니까, 맵에 있는 몹은 다 잡으면서 가야 돼, 이게 맞잖아. 아, 그러면 이게 힘들다. 다 잡아야지. 레벨 진짜 씨. 저도 어? 국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참지. 국내 RPG 많이 했었던 MMORPG 많이 했으니까 경험치가 빨리 차는 수준이니까요. 이 정도 빨리 차는 거지 뭐. 경험치 3000만. 와, 근데 경험치 너무하다. 겁나 짠데? 이거 난이도를 올리면 경험치 많이 주나? 경험치 얼마큼 주는지 궁금해. 난이도 바꾸면 뭐가 차이 나는 거지? 아, 난이도 올려야 되네. 난이도 올리니까 금방 못 파네. 난이도 올려서 잡아야 되네. 아, 답이었다. 난이도 올리니까 경험치 많이 주네. 수용하니까 경험치 안 주고. 보통 해야겠다. 레벨 쭉쭉 오르겠는데? 훨씬 됐어요, 지금. 어, 아닌가? 아까 거만 TK했었나? 아까 천 올랐는데? 아까 천 올랐는데, 뭐지? 뭔가 경험치 지맘대로인데? 아까
초록 왔는데 이거 입구 초록 올라 30분에? 너무 귀엽게 몇 개인가? 76? 뭐지? 아까 순식간에 경험치 1000만 킬로 올라와서 바로 레벨업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차이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어차피 저 44레벨 드래곤은 무조건 못 잡을 것 같고. 저장하고. 이거 일단 20, 어? 몇 레벨까지 키워야. 아니다. 템을 좀 세팅을 해와서 잡아야 되겠는데? 우선 그러면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물약이랑 그런 것도 좀 많이 사오고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마을로 돌아가서 세팅을 해오자.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하려니까 막힌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합시다. 이게 보상하며 퀘스트 하려면 저거만 주는 게 아니고 경험치도 좀 주겠다. 경험 퀘스트 끝나면 그래야 더 열심히 하지. 돈을 다 썼어. 재료템으로 또 아이템 만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스킬을 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약은 이거 이제 풀세트 하고 오는 게 맞네. 풀세팅 해가지고 사냥하다가 떨어지면 물약을 많이 못 드네요 생각보다. 요크였다. 파크라이 그러면 안 해요? 파크라이 다 이제 안 해요? 흑한님 그러면? 파크라이 그 저것도 그 코옵도 된 다음에 저는 이제 재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가지고 그냥 살 걸. 돈으로 물약 사지 말고 저거 살 걸. 만듭시다 일단. 돈이 없는데 돈 다 썼는데 씨. 스킬을 발소리가 귀여워. 내가 뭐야 죽는 거.
과한 것 같아. 오, 좋은데? 해피요. 어, 제로보가 안 됐으니까 더 안 되나? 그냥 일단 되는 대로 만들고, 왜냐면 된 대로 만들어도 밴드는 이게 하나도 안 가? 스킬이 그냥 일단 따내야 돼. 지금 이렇게 가면 되나? 됐어. 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한 것 같아 이번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겠지? 싸울 수 있겠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게임인지 몰랐어. 아, 그럼 맞다,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던전 랭크 이것도 있는데. 오토 포션. 아, 이런 거 넣고 하는 거구나. 어차피 레벨업 하는 거니까. 보물 상자 출현률. 아니, 이런 거 넣고 이제 하는 거구나. 아, 저거 그냥 별로야. 보물인 적 그냥.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던전 랭크 B.
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궁금하니까 해봅시다. 죽은 거 아니야? 씨. 던전에 대하여. 던전 탈출은? 아, 그리모 캠퍼스. 택했고. 나 볼 수 없어? 나 한 명 죽어. 오케이. 던전도 나름 괜찮은데 이거? 던전이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레벨도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원래 던전을 돌아야 되는 거구나. 아까 그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던전을 돌면서 레벨 업해서 메인 스토리 진행하고 약간 그런 형태로 가야 되나 보네. 동충하초. 날싸다 날싸다. 잘 되고 있다. 님이 이런 거 스타일 하님한테 맞지 싶은 거예요. 일단 목표가 적을 다 잡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적을 다 커팅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아이템 노트. 아이템 노트가 뭐지? 이런 걸로 진작에 벌었어야 됐어.
이따 그냥 싸우자. 그래요. 아, 마나가 있는데? 마나가 없는 상태에서 싸우면 불리한데? 아이템 싸우자. 쟤랑 싸워야 돼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브레이크? 오케이, 컷! 게임 잘 풀린다. 던전이 더 재밌네. 던전이 할만하네. 던전 하다가 메인키를 하다가 처리된 건가? 아, 이렇게 해서 이동. 어, 보물 상자가 최대 3개까지. 던전 하나 깨면 레벨은 뭐 무난하겠는데? AP 소모가 두 배라서 딜러키가 대단히 하네. 레벨은 또 오른다. 공룡의 부적. 그래요. 준비해. 해피 드링크. 와, 뭐 워터 걸린 것 같은데. 여기 약간 파밍 겸 뭐 그렇게 오는 거.
빨리 컷하죠. 23레벨. 이거 던전 공략하고 보스 가면 되겠네. 딱 되겠네. 좀 이따 반대편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저쪽 반대편에 보물 상자 하나 더 있으니까. 열심히.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서 딜이 더 올라가겠죠? 미미한 전투가 아니겠지 이게. 이거는 지금 끼를 해야 돼요. 완전 뒤잡았거든요. 시야가 안 되어서. 레벨 많이 했다. 경험치 그래도 많이 버는데? 23레벨? 얘네들 이거 그러니까 여기 정복하고 나면
여기 정복하고 메인 스토리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보스 스테이지. 아 바로 보스 스테이지구나. 어 다 썼는데. 보스는 어디 죽네. 아, RPG 게임이에요. B급 RPG. 플스 3에 있던 게임인데 이번에 리마스터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일단 시간 때문에 게임이죠. 이거 하나 먹으려고 한 거야? 영혼수 있었어. 번호 준다. 스톱스부터. 잡템들인데? 이러면 던전 클리어 이렇게 뜨는 건가? 그냥 이게 다야? 그냥 녹아나는 데네. 진짜 리얼 녹아나는 데구나. 이거 아이템을 스킬을 진짜 오토워크는 어디서 온 거지? 네? 인생 상자 무슨.. 전 잘 몰라요. 일단 저장 여기까지.